네, 우선 제가 이렇게 채를 많이 준비했어요. 네, 이렇게 채를 많이 준비한 이유는 이 피치샷과 칩샷을 할때 이렇게 다양한 클럽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겠죠. 네, 오. 그래서 우선 제가 칩샷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칩샷은 굴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자, 칩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30m 이내에 그렇죠. 칩샷. 30m 이내에 하는 샷이 칩샷입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하는 게 바로 이게 칩샷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가 좀 피치샷의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자, 다른 띄우는 클럽을 샷. 가지고요. 네. 네. 오, 아까보다 잘 떠서 가네요. 그렇죠. 스윙의 크기도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드레스에서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칩샷의 어드레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칩샷의 어드레스는 약간 이렇게 좀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좀 받을 거예요. 그리고 피치샷의 어드레스는요, 왼쪽으로 좀덜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약간 왼쪽으로 가 있지만 덜가 있는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의 차이가 있는 건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보니까 장재식 프로가 채를 잡고 있는데 그 채가 앞으로 좀 숙여지는 게 있고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약간 더 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정확합니다. 네. 네. 제 피치샷과 칩샷의 차이는 띄우고 굴리고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칩샷을 할때 띄우려면요, 이 자세를 굴릴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칩샷은 굴려야 된다. 그래서 굴리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공의 위치를 우선 오른발에 놔주셔야 되고요. 네. 손의 위치, 그립의 위치를 왼쪽 허벅지에 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클럽이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 로프트 앵글이라고 하죠. 이게 좀 스게 돼 있어요. 네. 자, 반대로 제가 공의 위치를요, 왼쪽으로 왼발로 온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오른쪽 허벅지에 놓게 되면요, 자, 이거는 띄우는 자세가 되겠죠. 네. 클럽 페이스 면이 하늘을 가리켜요. 자, 제가 또 칩샷의 어드레스 공의 위치 오른발로 놓고 손의 위치 왼쪽 허벅지에 놓으면 클럽의 페이스 면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럼 좀더잘 구르는 클럽 페이스 면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부터 잘 굴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좋은 칩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이렇게 좀 공의 위치, 그리고 내 상체, 체중의 위치를 왼발로 한80%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의 위치를 놓고요. 자, 스윙을 할때 보통 이렇게 공을 탁 치면요, 이 칩샷은 특히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해요. 네, 보통 이런 칩샷을 할때 뒷땅이나 탑핑이나 쉔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뒷땅이나 혹은 들어 올려 치면서 탑핑이 나고, 혹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쉔크가 나요.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쉔크죠. 클럽의 안쪽에 자꾸 공이 맞는 게 쉔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임팩트들이 왜 나오냐면요, 결국 스윙의 궤도를 잘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샷을 할때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뒤에서 한번 보면 자, 지금 몸도요, 좀 이렇게 좀 회전이 되죠. 네. 이렇게 몸도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클럽이 아웃 인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이렇게 아웃 인의 스윙을 그려야지만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제가 시계를 좀 그려봤어요. 네. 자, 시계를 이렇게 보면요, 제 클럽이 있는 이 위치가요, 지금 5시잖아요? 네. 네. 제 발이 있는 위치가 6시죠? 그럼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요, 제가 클럽을 이렇게 들면 이 클럽은 3시로 가겠죠? 네. 자, 여기서 내려놓으면 5시죠? 여기서 더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6시로, 이렇게 가겠죠? 예. 네. 네. 땅속으로 이렇게 가면 6시예요. 그러려면요, 백스윙이요,
이렇게 4시 방향으로 가는 느낌으로 들었다가요. 6시 방향으로 가는 이런 궤도가 그려져야 돼요. 아. 그럼 제가 여기서요. 자, 이렇게 하면 4시, 3시, 6시. 이렇게 갔다 6시. 그러면 이렇게 위로 들면 3시로 가고요. 내리면 6시, 뒤로 가면 7시, 9시 이렇게 가겠죠. 네.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칩샷을 할 때 그런 말 많이 듣죠. 찍어 쳐야 된다. 네. 자, 찍어 치려면요. 자, 4시에서 6시로 가야 찍어 치겠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6시로 백스윙을 했다가요. 4시, 3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찍어 칠 수 있나요? 띄우는 거 아닐까요? 저 올려치게 돼요. 아. 이렇게요. 6시에서 5시 지나서 4시로 가면 올려치는 거예요. 근데 4시에서 5시 지나서 6시로 가면요. 네. 이건 찍어 치는 거예요. 아. 스윙의 궤도가요. 4시에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찍어 치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만약에 제가 6시에서 4시로 이렇게 가면 퍼올리는 궤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뒷땅, 탑핑 혹은 쉔크가 나요. 근데 쉔크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돌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채가 나가면서 쉔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의 궤도는 아웃인, 4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온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저는 4시 방향으로 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심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네. 오, 이렇게 찍어 치면 진짜 뭐 쉔크 날 일은 진짜 없겠어요. 그렇죠. 클럽이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깥쪽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안쪽보다요. 자, 쉔크 나는 분들은 대부분 다운 스윙을 할 때 인으로 클럽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6시 방향으로 채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6시 방향으로 채가 못 오게 몸을 딱 막고 있어요. 그럼 팔이 이렇게 가다가 몸에 막혀서 바깥으로 가요. 그럼 4시 방향으로 가면 몸에서 클럽이 멀어지면서 이렇게 쉔크가 나요. 네, 사실 이거 쉔크 일부러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간혹 치다가 쉔크가 한 번씩 나요. 그게 뭐냐면요. 다운 스윙을 할 때 안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몸의 회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몸의 회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몸의 회전이요? 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 이 칩샷은 그린에서 가까운 30m 안쪽, 10m, 20m 샷인데 스윙이 그렇게 클 필요 있나? 그냥 팔로만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렇게 팔로만 치게 되면 몸의 회전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쉔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 스윙을 할 때 작은 스윙일지라도 몸이요 이렇게 좀 돌아야 돼요. 네. 네, 작은 스윙일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칩샷을 할 때는 스윙이 작지만 그래도 몸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m 거리를 한번 쳐볼게요. 네. 자, 피칭 웨지로 저는 10m를 치거든요. 최대한 좀 잘 굴리기 위해서. 자, 오른발에 공 놓고요. 왼쪽 허벅지에 손을 놓고요. 자, 굴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놨어요. 체중도 왼쪽에 놓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신발 있죠? 네. 여기까지 손을 보냈다가 치면은 저는 10m가 가요. 자, 이게 제 기준이에요. 10m 기준. 피칭으로 오른쪽 신발. 자, 이렇게 치면 이게 제 10m 기준이에요. 우와. 네, 9.2m 같네요. 네. 자, 이게 제 10m의 기준이에요. 오른쪽 신발까지 손을 뺐다가 이렇게 치는 게 제 10m예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제가 8번 아이언을 가지고요. 똑같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8번 아이언으로 똑같이요. 자, 똑같이 오른쪽 신발 앞에 공을 놓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신발까지 손이 왔다가 자, 이렇게 가요. 네. 8번이기 때문에 9번 아까 피칭이었나요? 아까는 피칭이었죠. 네. 지금은 8번으로 네. 똑같이 자, 이렇게 쳐요. 더 멀리 굴러갈 텐데요. 그렇죠. 런이 그만큼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스윙 크기는 같지만
클럽의 로프트 앵글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구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린 주변에는요, 띄울 생각보다 이렇게 좀 굴리는 게 미스가 나도 훨씬 더 유리하게 미스가 나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칩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요. 네. 이제 30m부터는 피치샷이에요. 자, 띄워야죠, 이제. 그렇죠. 피치샷을 할 때는 저는 56도와 52도 두 개 클럽을 사용을 해요. 곧 이게 샌드웨지와 A웨지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샌드웨지를 56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선 샌드웨지로요. 30m 스윙을 해볼게요. 네. 이 피치샷을 할 때 저는 이걸 외워요. 골반, 그리고 명치, 그리고 어깨. 오. 네. 골반, 명치, 어깨. 이게 뭘까요? 골반, 명치, 어깨요? 네. 글쎄요. 골반은 가장 아래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명치가 있고 어깨는 그 위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 골반, 명치, 어깨는요. 제 손이 가는 백스윙의 크기예요. 아. 네. 자, 아까 칩샷에서는 오른쪽 신발만 기준으로 잡고 클럽만 바꿨어요. 근데 이 피치샷은요. 스윙이 커져야 돼요. 왜냐면 30m, 40m, 50m, 100m까지 저는 피치샷처럼 치기 때문에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우선 어드레스는요. 아까 칩샷을 할 때는 오른쪽 신발 앞에 공을 놨으면요. 자, 피치샷은 공을 이렇게 스탠스 중앙에 놓고요. 손의 위치는 똑같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놓을게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백스윙을 골반까지 갔다가 골반까지만 한번 보내볼게요. 골반에서 골반 정도요? 그렇죠. 골반에서 골반.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오른쪽 골반에서 왼쪽 골반. 와, 네. 잘 떠서 가고 한 30m 정도 나간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56도로 샌드웨지로요. 오른쪽 골반에서 왼쪽 골반을 이렇게 칠 때 저는 30m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럽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요. 이번에는 A웨지 52도로요. 오른쪽 골반에서 왼쪽 골반까지 한번 쳐볼게요. 자, 52도이기 때문에 네. 56도보다 탄도는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네. 탄도는 낮고 거리는 더 나가겠죠? 그렇죠. 탄도는 낮고 거리는 이제 더 나가죠. 네. 자, 똑같이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손의 위치가 지금 노란 선이 30m, 40m. 그렇죠. 노란 선을 네. 기준으로요.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네. 자,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자, 이런 식으로 탄도가 56도보다 좀 낮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56도로요. 자, 몇 미터를 쳐볼까요? 그 다음이 몇 미터죠? 네, 한 50m, 40m까지 했으니까 50m 그렇죠, 하면 좋을 50m예요.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골반 다음에 뭐였죠? 명치요. 명치였어요. 네. 자, 이번에는 손을요. 명치까지 이렇게 보내볼게요. 자, 명치까지 보냈다가 이렇게 치면 네, 저는 요 거리를 50m 정도 보고 쳐요. 네. 자, 명치까지 보냈다가 와, 네. 정확하게 49.5m 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근데 이 샷을 할 때 피치 샷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이 피치 샷을 하게 되면요. 그냥 풀 스윙이 아니니까 팔만 들었다 팔로만 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게요. 이 팔은요. 양쪽 겨드랑이, 양쪽 가슴 옆에 꾹 붙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몸이랑 하나 돼서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아까 칩샷을 할 때는 손목을 좀 덜 쓴다고 생각을 하면요. 또 이 피치샷은요. 자, 코킹이랑 릴리스 동작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몸이 팔이랑 하나 돼서 같이 턴이 됐다가 같이 턴이 되면서 손목을 좀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손목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 피치샷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손목을 자연스럽게 코킹과 릴리스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다음이요. 자, 제가 명치까지 쳤죠? 네. 지금 50m까지 쳤나요? 맞아요. 아, 60m면 네. 자, 52도 A 웨지로요. 네. 똑같이 명치까지 들었다가 한번 쳐볼게요. 이제 좀 탄도는 낮고 거리는 더 나니까 한 60m 정도인가요? 맞죠. 60m죠. 아, 61m 갔어요. 자, 클럽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클럽만 바꿔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요. 나만의 거리를 이렇게 좀 정해놓고 샷을 해주시면 라운드 가서 필드 가서 네. 너무 편할 거예요. 와. 네. 50m다. 그러면 샌드위치로 명치까지만 했다. 명치까지만 보내면 50m 가. 저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100m 안에 공이 딱 들어가면 저는 사실 너무 편해요. 아. 네. 저만의 스윙의 크기가 있고 그 크기에 맞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크기에 대한 거리감이 없으면요. 다운스윙할 때 자꾸 스피드로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럼 그날에 따라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컨디션의 난조에 따라서 이 골프가 좀 많이 바뀌게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70m를 한번 쳐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골반에서 명치 어깨라고 하셨으니까 어깨인가요? 그렇죠. 네, 골반, 명치, 어깨. 네. 이렇게 어깨까지 들었다가요. 어깨까지 이렇게 보내볼게요. 오, 와, 진짜 정확하게. 네, 지금 70m 가까이 갔는데.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오른 어깨에서 왼 어깨까지 간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 정도 스윙 크기면요. 이 정도 스윙 크기면 약간 4분의 3 정도 스윙한다는 느낌이에요, 저는요. 풀스윙이라는 느낌보다요. 4분의 3 정도 들었다 치는 느낌인 거죠. 오른 어깨에서 왼 어깨가요. 저 이게 70m 스윙이고요. 자, 이번에는 80m를 쳐볼게요. 자, 스윙 크기는 똑같이 해서 클럽만 52도를 잡고요. 오른 어깨에서 왼 어깨. 자, 좀 비슷하게 가죠. 네. 자, 오른 어깨에서 왼 어깨까지만 스윙을 해볼게요. 어깨에서 어깨로. 그렇죠. 어깨에서 어깨로. 네. 자, 이렇게 제가 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하지만 다운 스윙을 할 때는요, 항상 들은 만큼 다 쳐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백 스윙을 내가 이만큼 들었다가 이번엔 살살 쳐야지, 이번엔 세게 쳐야지 이런 느낌보다요. 그냥 항상 다운 스윙의 스피드는 내가 들었으면 들은 만큼 다 쳐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네. 90m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샌드위치 이제 풀 스윙인가요? 그렇죠. 56도의 웨지를요, 샌드 웨지를 풀 스윙을 하면 저는 이게 90m예요. 와, 풀 스윙을 하니까요. 와, 진짜 이제 네, 한 87m. 그렇죠. 갔어요. 아무리 세게 쳐도 90m 이상을 안 가요, 이 클럽은요.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90m 남았다 하면은 네. 56도 웨지로 풀 스윙을 합니다. 와, 90.03m예요. 90m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52도로 풀 스윙을 하면 몇 미터 할까요? 이번엔 100 차례잖아요. 그렇죠. 100m예요. 네. 근데 이게 네. 제가 52도로 풀 스윙해서 100m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네, 뭐 피칭으로 100m 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스윙 크기를 정해서 나한테 맞는 거리를 정한 클럽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100m를 한번 쳐볼게요. 네. 이제 100m 가나요? 아, 조금 잘못 맞았어요, 이번에. 아, 네.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다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52도 웨지를 풀스윙. 네, 이번에 좀 잘 맞았거든요. 네, 100m에 똑 떨어지나요? 야, 정확하네요. 아, 98m 정도요. 네. 네, 조금 짧았네요. 네. 아, 지금도 잘못 맞았어요. 그래도 100m 더 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짧았어요. 아, 그래요? 맞는 순간 딱 느낌이 왔어요. 잘못 맞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샷을 해보면요. 네. 필드 나가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좋은 임팩트를 우선 칩샷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클럽을 바꿔가면서 나는 이 스윙 크기에서 10m, 20m, 30m는 뭐 피칭이나 9번이나 뭐 샌드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의 스윙으로 여러 가지 클럽을 좀 응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골프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